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이스트 JR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플레이 시즌2에서 JR이 오두방정 댄스로 멋진 활약을 펼쳤는데요. 지난 1일 방송된 NQQ 예능 위플레이 시즌2 5회에서는 눈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눈치의 섬에서 펼쳐지는 위플레이 시즌2 멤버들의 섬 탈출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회차 황갈매기 황재성씨가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 무사히 상봉하게 된 위플레이 시즌2 7 멤버들은 눈치 극장, 데이트 카페, 부장님의 방, 우리 집 등등 퀘스트를 수행하며 눈치의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끝없는 눈치 싸움을 펼쳤습니다. 첫 게임으로 눈치 게임에서 승리하라는 미션을 가진 눈치 극장에 착석한 멤버들은 눈치 게임, 좌석 번호를 활용한 게임 등을 진행하고 실패할 때마다 모두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JR은 눈치 극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하씨와 오두방정 커플 댄스를 선보이고 황재성씨에게 배우 이경영씨가 부르는 지코의 아무 노래 성대모사를 배워 완벽하게 따라하는 등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각각 게임을 끝낸 멤버들은 소파에 잠든 엄마모 강재준씨를 깨우지 않고 5분 안에 대형 젓가락으로 군만두 3개, 요크루트 2개를 건져 먹어야 하는 우리집 퀘스트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핀볼 게임을 실사화한 눈치 핀볼 퀘스트를 마지막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게임은 물레방아몹, 스프링몹 등 다양한 회방몹을 피해 해양소년단은 인간핀으로서 다양한 크기의 공을 5개의 바구니에 넣으면 최종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강호동씨와 정혁씨는 밑바닥 구간, 중간 구간은 하하씨와 하성훈, JR이, 꼭대기 구간에서는 이수근씨와 황재성씨가 각각 자리한 상태에서 일곱 멤버들은 첫 번째 그냥 성공해버리자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쉴 새 없이 굴러오는 피구공, 짐볼 등에 멤버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수근씨와 황재성씨는 짧은 다리 때문에 무한 헛스윙을 날리며 꽝 바구니에 공들을 넣었는데요. 강호동씨의 파워 넘치는 슛과 정혁씨의 긴 기럭지는 퀘스트 내내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멤버들은 5개의 공을 성공시키며 게임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JR과 아론의 시선을 강탈한 매력적인 귀를 가진 개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방송되는 KBS2TV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뉴이스트의 JR과 아론이 등장하는데요. 개훌륭에 출연하고 싶다는 인터뷰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출연을 문의하는 팬들의 요청이 쇄도했었던 만큼 두 사람은 남다른 열의를 보입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생활 중이었던 유기견 꽃순이를 입양해 키우게 된 아론의 따뜻한 사연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녹화 현장에 등장한 꽃순이는 아론과 함께 주특기인 개인기까지 뽐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매력적인 귀 특집을 통해 개 훈령에서만 볼 수 있는 초희귀견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뉴이스트 JR과 아론이 함께하는 KBS2TV 개는 훌륭하다는 바로 오늘 밤 10시 4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이스트 JR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